강경훈 빠이빠이빠이빠이야 빠이빠이빠이빠이야. 네, 다음은 두 번째 최고 후보인 코다리 해물찜 맛의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다들 진짜 갈비 뜯듯이 맛있게 드세요. 해풍을 받고 코다리 말리기 때문에 이 맛이 좋은 거예요. 딴 데서 말면 맛이 없어. 네, 강릉의 안목함입니다. 아유, 그냥 바닷바람이 싹 들어오는 게 진짜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 덕장이 딱 바닷가 덕장이 없네요. 아, 가보면 다 있어. 여기 다 가봐. 여기 올까? 여기 있어? 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네, 잔소리 말고 따라와.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이거 덕장. 야, 이거 좋다 진짜. 아, 야, 아, 여기 있으면 여기 지금 여기. 네, 이게 바로 강릉의 사랑 해풍으로 말린 명품 명태 코다리입니다. 이 코다리는 지금 작업 중인 코다리. 그 다음 코다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저 위에 있습니다. 야. 아니, 저기 어떻게 매다셨어요? 예. 저기다 말립니다. 이야. 저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는 해풍바람이 많이 세라고 바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기다 꼭대기도 올려놓은 거예요. 예. 강릉바다의 청정바람이여 나에게 오라. 명태를 꼬박 하루 동안 해풍에 말리면요 꾸덕꾸덕 차진 맛이 살아있는 코다리가 되는데요. 이걸 바로 요리하는 게 아니라 찜통에 한번 쪄줘야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홍합, 새우, 꽃게, 꼬막을 칼칼하게 양념한 해물찜에 하며 오동통한 코다리를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강릉 해산물의 완전체입니다. 새우에 꽃게 꼬막까지 들어가요. 그냥 입에서 녹습니다. 그냥 녹아. 이 말이 교수님 그렇죠? 예? 쫀득하고 네. 고소하고 여러 가지 해물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네. 오묘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건 특별한 저만의 우리 집만의 비법이 야, 있답니다. 다들 비법이 있을 수 있어요. 매운 정도가 각기 다른 세 가지 고춧가루가 양념의 비법. 여기에 새우와 땡땡을 섞은 비법 가루를 더해 감칠맛을 더합니다. 아, 땡땡이 뭐예요? 땡땡이 뭐냐고. 이건 사장님만의 특급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는데요. 아, 직접 가서 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다리와 이 해산물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묘한 맛을 내게 만든 것은 강릉 중앙시장의 최고의 맛인 것 같습니다. 저 전통시장 전문가의 엄정한 평가 결과 1차 점수는 박강령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어르신 주목해 주세요. 강릉 토박이신데요. 입단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요 짜리를 많이 먹이시길래 나 그런데 강릉 사람들한테 아주 좋았어. 이렇게 막아 보였어. 진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질을 쓰시는데요. 아, 인물이 좋다는 얘기야, 강릉 사람들이. 아. 나만 얘기야. 누구들이 그런 말을 어떤 말을 듣나. 네, 코다리 해물찜 자랑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고구마 냄새가 나요, 경상에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 강릉 코다리는 안 그래요. 아주 구수한 게 네, 어쨌든 맛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조금 막으면 다 나가자고 저 사람 나가도 이 정도로 맛있는데 나 지금 약간 개경시이 아니거든, 너무 맛있어. 그래서 참 이 강릉 음식이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마음 좋고 참 강릉만 한 데가 전부 아유, 자부심이 대단하시네. 나는 강남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어. 화이팅! 네. 네. 정신 없었습니다. 네. 나오세요! 어서오세요! 멋진 신사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합니다. 예. 아이고, 근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박감정을 도와달 소야. 오. 와, 이건 어떤 작성입니까? 아들한테 용돈 달라는 아. 소리래요. 아들한테 5만 원을 제가 알아드렸거든요. 5만 원을 했는데 그거 왜 5만 원 달라지? 5만 원! 아, 아주 잘 치시네요. 그럼 만약에 10만 원이면요? 10만 원! 소리가 높아지죠? 그러면 100만 원이면요?